자, 여러분들은 노화가, 예, 오고 있나요? 노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노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 때문에 나이가 노화가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 또는, 네,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네, 노화가 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잘 잊어먹는다. 또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허다하게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심한 노화. 그게 뭐냐면 내 몸이, 나의 뇌세포가 내 몸을 잘 고쳐내지 못할 때, 고쳐내지 못한다는 게 뭔가요? 질병이 자꾸 생기고 있을 때, 어딘가 자꾸 아프게 되어질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심한 노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픈 곳을 고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내부로 뇌에 자극이 자꾸 가도록 하면 할수록 몸은 잘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침입니다. 침을 맞아서 몸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으로 인해서 뇌세포를 일깨워서 나의 장기가 건강해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뭘 먹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지르기만 하는데 왜 나을까요?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자극이다라는 거죠. 침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침이 왜 낫는가를 이해를 해보시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침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은데, 그 다른 것들도 해보시면 훨씬 더 뇌세포가 발달되어진다라는 건데, 그게 대표적인 거,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눈으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색깔이죠, 색깔. 네.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들어오는 거. 이 색깔도 자극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귀로 들어오는 거. 이것도 자극이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는 거. 그 다음에 코로 들어오는 거. 향기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 테라피를 열심히 한다. 이건 뭐냐면 냄새를 열심히 맡는 거다. 네, 코로 냄새를 자꾸 맡으면 코에서 바로 뇌세포로 전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 뇌세포가 활성화되어진다. 그래서 좋은 향기를 맡아보는 거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향수를, 다양한 향수를 준비해 놓고, 오늘은 이 냄새, 내일은 저 냄새, 이렇게 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뇌세포가 기억력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어라. 한 가지만 들으시지 말고요. 다양한 장르를 듣는 게 굉장히 좋죠. 사운드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귀에 자극을 준다. 근데 귀가 잘안 드실, 다, 안 들려가지고, 뭐, 이, 보청기를 달아야 되는 수준에 되어지시는 분. 네. 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보청기 꼭 달아서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몸이 건강해진다. 라는 거죠.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 귀가 안 들린다. 5월달, 네, 효도하는 달이잖아요? 보청기를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꼭, 예, 보청기가 귀에 전달이 되어지, 소리가 잘 전달이 되어지면 뇌가요, 굉장히, 사람이 갑자기 밝아지고 또록또록해집니다. 그래서 보청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예, 좋은 보청기를, 요즘은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청기 있거든요. 공짜입니다. 그런 보청기라도 안 들리는 것보다는 좋거든요. 꼭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굉장히 큰 효도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도, 예, 잘안 보이신다. 그러면 이제 뭐, 백내장 수술, 이런 걸 하셔서 잘 보이도록 해드리는 게
다른 데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눈이 나쁘다고 해서 눈만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장기, 다른 곳도 나빠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뇌를 둘러싸고 뇌 주변에 있는 감각기관은 잘 활성화되어져 있어야 된다. 잘 활성화되어지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맛도 잘 느낄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드리고, 그게 안 되면 다양한 맛을 낼수 있도록 반찬, 예, 유나 또는 뭐 맛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쓴맛을 많이 먹게 만들어야 됩니다. 쓴맛, 입에 쓴맛 약이다. 그리고 뜰분 맛도 많이 볼수 있도록요, 감 같은 것도 뜰분 것도 좀 드시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운 걸잘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운 것들도 가끔은 먹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매운 거 먹고 땀을 한번 쫙 빼는 것도 몸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오감을 활용을 해서 건강해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도록 해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라임님, 감사합니다. 이혜숙님, 안녕하세요. 저는 염 농도가 0.2 정도 나와서 열심히 염분 섭취하려고 노력하는데, 음식 섭취 후에 1.1 정도 나오는데, 소변 1, 2회 정도 보고 나면 다시 0.4에서 0.6 정도 나오고 안 올라가네요. 염 농도를 늘 0.9 유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나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요, 음식에 염분을 잘 넣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염분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전달이 잘 되어지는데요. 물에다가 소금 넣고 홀라당 홀라당 마시시면 다 소변으로 쫙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음식과 드시기 바랍니다. 이효리님, 우리의 뇌세포는 하루에 10만 개씩 자연스럽게 파괴되고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파괴가 되어지고요, 많이 파괴가 되어지고요, 또 새롭게 신경망을 구축해 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자극을 넣느냐에 따라서 뇌세포는 또 활성화되어지고 발달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얼마나 내 몸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혜영님, 박사님 당뇨약 복용하면서 비호유기소 하는 중인데, 키토산은 시간차를 두고 먹어야 하는지요? 키토산 식후에, 식전에 먹으면 됩니다. 키토산 식전에. 네, 복용법이 지용성 비타민이랑 오메가3와 시간차를 두고 먹으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키토산은 식전에 먹고, 지용성 비타민이나 오메가3는 식사 후에 한뭐 30분 뒤에 먹으면 됩니다. 행복수호신님, 반갑습니다. 응용소금을 만드는 이유가 염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중에 판매하는 맛소금 등은 나트륨 덩어리라서 건강에 나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염소를 제거한 응용소금도 나트륨 과잉되어 건강에 나쁜 것 아닙니까? 자,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반 소금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반적인 소금은 나트륨, 염소가 들어있고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들어있고, 또 염소가 가득 들어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정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소금들은 미세 플라스틱도 들어있고, 금속류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용융소가 무엇이 들어있냐면, 대부분 다 없어지고, 나트륨과 염소 이두 가지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용융소금은 대부분이 99% 정도가 나트륨과 염소가 있고, 나머지 여분의 염소를 싹 제거했다. 여분의 염소가 제거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융소금은 이제 소금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맛소금 같은 경우에는 여분의 염소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요, 산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 소금은. 그래서 못, 쇠 이런 것을 그 소금물에, 맛소금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 금방 녹이 썰지만, 용융 소금물에 쇠를 담궈 놓으면 녹이 썰지 않는다.
네, 한번 실험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미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선미님, 소금이 칼슘 배출시켜 뼈 약해진다. 무시해도 되나요? 네, 무시해도 됩니다. 자, 뼈가 약해진다고, 뼈에 칼슘이 빠진다고 소금을 안 먹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소금이 제대로 들어가야 칼슘도 더 예, 잘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소금이 있어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소금을 싹 빼버리면 몸이 엉망돼 버린다라는 거죠. 칼슘을 신경 쓸 게 아니라 기본적인 몸을 맞추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되어지도록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뭔가요? 예, 그게 뭐냐면 예, 물 잘 마시고 예, 숨 잘 쉬고 공기 잘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소금을 잘 먹어야 된다. 소금 싹 빼버리고 안 먹어버리면요 뭐 칼슘이 많이 있고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비타민C가 많고 적고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비타민B가 뭐 있네 없네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소금 없으면 다 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정확하게 농도를 맞추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소금 그 다음에 비타민C입니다. 예, 비타민C 많이 있어야 되는데 칼슘, 칼슘, 뭐 비타민 D 이런 거요, 비타민 A 뭐 이런 거, 비타민 E, 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메가 3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비타민 C하고 소금이 제일 중요한 영양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제대로 예, 내 몸속에 있는지, 제대로 예, 내가 섭취하고 있는지.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변을 받아서 염도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소변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 오는 소변을 받아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게 0.9% 정도는 나와야 나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농도와 유사해져야 내 몸 전체에 염분이 골고루 잘 있구나. 내 몸 전체가 잘 생체 반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주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약물을 테스트할 때요. 0.9% 소금 물 속에서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세포 활성도 생리 활성 실험은 0.9% 소금 물 속에서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들어누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0.9% 소금 물을 혈관에다가 꽂아 넣어주는 걸 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 0.9%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건데요. 소금을 먹지 말래요. 참 저는 네,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김혜영님, 박사님 저는 비타민C 메가도수 5, 6개월이고 나머지 유산균 오메가3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는 한 달도 안 됐지만 너무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아,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김혜영님, 커피 한 잔도 겁나서 못 먹었습니다. 지금은 속이 너무 가벼워서 꼭 콜라 마신 듯한 시원함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이분께 오늘 저녁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렇게 BOUKISO가 좋은 기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마 김혜영님 온갖 걸 다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가고 네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뭐 아마 몇 년 동안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왜 비오유키소이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바로 내 몸을 만드는 기본을 맞추는 기본으로 기본적인 걸 채워주는 기본적인 신진세포대사를 하도록 해주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비오유키소, 비타민C,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거기에다가 소화효소제까지 이렇게 먹으면 예, 웬만한 건 금방 다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품, 네, 정말 이상한 것들 많고요. 이상한 것들 막 6개월째 먹고 나는 왜 안 좋아지냐
이라는 전화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있냐 그러면 정말 쓸데기 없는 것들을 드시고 계십니다. 돈 버리시지 마시고요. 유사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분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Y님, 반갑습니다. 칼슘 농도가 높은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마그네슘, 칼슘, 2대1, 사람 마그네슘 복용하고 있습니다. 칼슘하고 마그네슘 비율이 2대1인 거죠. 칼슘 2에 마그네슘 1이 되어지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요. 지금 칼슘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이길래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혈중 농도 10 정도 나오면 정상입니다. 네, 제가 저 질문 여러 번본것 같은데 10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칼슘 농도 높다고 얘기하는 그표 있잖아요. 검사표. 그걸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그 질문 하시지 마세요. 지금 계속 저한테 그 질문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린디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신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종이 있고 항상 저혈압 상태고, 그래서 항상 활력이 없어요. 저혈압을 재혈압으로 올리는 방법 여쭤봐도 될까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변의 염농도가 0.9%가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잘안 되시거든 상담을 해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전체적으로 염증이 일어나고 있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안 되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한 방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면, 여러 방면에서 이 접근을 할수 있는 방법이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그걸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예, 이, 자세한 그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방법을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상담 선생님께 내일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JY님, 10 나와요. 네, 10번 정상입니다. 높은 게 아닙니다. 네,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거는 10번 정상이다. 라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걱정하시지 마시고,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간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